personalities, this group is loved by many. Please welcome Bowing Tiger. Yeah. 네, 다음은 이번 아시아 송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국 대중분들과는 처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팀인데요. 분인데요. 네. 레게의 전설 밤 말리로부터 영감받아 레게와 현대적 사운드가 결합된 특별한 음악을 선보이는 자릴의 무대입니다. 자메이카는 사실 아시아 국가는 아니지만 올해 필리핀, 자메이카 문화를 적극 소개하는 문화 있지요 체험축제와 함께 열리면서 스페셜 아티스트로 초청되었습니다. Our next artist making his debut to the Korean public at the Asia Song Festival is Ja Lil. Inspired by reggae legend Bob Marley, Ja Lil will bring a special music that blends reggae with modern sounds. Although Jamaica isn't an Asian country, we're celebrating cultural diversity with the Culture Bridge Festa, where the cultures of the Philippines and Jamaica will be introduced. We invited Ja Lil to our stage as a special artist to join the celebration. 여러분, 자리를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역시 네, 레게 계승자의 무대랑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에서 레게라는 장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번 오늘 무대를 통해서 그 벽을 조금이나마 허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있죠? 네, 여러분 혹시 R&B 좋아하시나요? 네. 네, 저도 R&B 하면 좀 환장을 하는 편인데요. 다음은 R&B와 발라드를 결합하여 감미로운 목소리와 로맨틱한 노래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인도네시아 슈퍼스타 아프간의 무대입니다. Do you guys enjoy R&B? Yes. Next up is Indonesia's superstar Afghan. With a sweet and romantic voice, he blends R&B and ballad to captivate audiences worldwide. Please welcome Afghan to the stage. 자리 뺏기면 어떡해. 이름 어떻게 뺏겨? 나 여기 옷 하나 보여줘. 화장실 갔다 올게. 봐. 저희가 다음 무대는 굉장히 뜨거운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무한한 가능성으로 뜨겁게 달궈줄 팀입니다. 멤버 전원 뛰어난 보컬과 다채로운 음악, 특히 강렬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다재다능한 그룹인데요. 에이턴의 무대입니다. 청량 가득한 음악까지 역시 다재다능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방금 무대를 마친 에이턴과 베트남 대표 세대 아티스트 미양이 콜라보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일지 궁금하시죠? 네,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았던 노래 아이콘 사랑을 했다라는 곡을 준비했대요. 네, 터니! 기대되시나요? 네, 플로버 잘 보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기대되네요. 아, 제가 이렇게 또 MC 재윤 씨랑 같이 하다가 무대를 보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 멋있는 네, 분이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는데 저기 뒤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다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네, 고마워요. 네, 준비가 되면은 저희 같이 무대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함께 보시죠. 이곳 아시아 송 페스티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에이턴 미양의 사랑을 했다부터 역대 20년간 아시아 송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순간을 만나볼 수 있는 영상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또 보니까 더 이 자리가 뜻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 이렇게 특별한 추억을 쌓으면서 30주년, 40주년까지 저희와 함께 써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1부 엔딩을 장식을 했는데요. 재윤 씨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어떠셨나요? 네, 거기서 아까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그래도 가장의 기억 남는 건 아무래도 이 서로 다른 음악 스타일과 장르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무언가를 맞춘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서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뿌듯했습니다. Honestly, this synergy we created by blending out different music styles was quite phenomenal. It's not always the easiest thing for artists with such diverse backgrounds to perform together, but through this collaboration, I learned a lot and I think we gave a piece of each other to each other. We felt very proud to respect each other's unique style and present a harmonious performance to you guys. 네, 이게 바로 한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대표 종합 음악 축제 아시아 송 페스티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재윤 씨, 어떤 분들이 남아있죠? 네, 베트남 대표 젠지 아티스트 미양, 인디팝의 대명사 하이브스의 전 멤버이자 솔로로 돌아온 태국의 윔, 자신만의 독창적 음악 정체성을 가진 필리핀의 다이오넬라, 파란 나시 언니로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토미오카 아이, 각종 음원 차트를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 밴드 QWER. 네, 그리고 요즘 대세 중의 대세죠. 커리어 하이를 달리고 있는 저희 대한민국의 서머퀸, 바로 프로미스나인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볼 아티스트 라인업을 들으니까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2부의 시작을 다채로운 사운드로 먼저 열어줄 팀은 아시아 인디 음악 씬에 큰 영향을 미친 장본인입니다. 다채로운 음악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아티스트 윔의 무대입니다. Well, hearing about this artist lineup, I can't wait for their upcoming performances. Kicking off the second half of the festival is a major influence in Asia's indie music scene. Get ready to be captivated by the indie pop soul and smooth R&B sound of Wim. Please give it up for him. 몽환적이면서도 신선함이 느껴지는 무대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무대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네, 다음 무대는 1부의 마지막을 장식해준 에이턴과 미양의 무대가 있었잖아요. 네, 미양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양은 대표 베트남 Z세대 가수로 독특한 재능과 음악 스타일로 베트남 내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Up next is Miyoung, who closed out the first half of the festival with a fantastic collaboration performance with A-Time. As Vietnam's leading Gen Z artist, Miyoung is currently in the spotlight for her incredible talent and unique music style.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양의 무대입니다. 네, 아직 준비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저도 1부 마지막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음색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보다 선배님들이 더 많은 사랑을 현재 대한민국의 서머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도 직접 사실 많은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볼 수가 없는데 되게 다양한 분들을 직접 뵙게 돼서 굉장히 옆에서 즐거워하고
따라 흥을 즐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시죠? 다들 식사나 하셨나요? 배 안 고파요? 저 아까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라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누군가 여기 지금 한강에 왔다고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나 봐요. 저도 배가 고파졌어요, 갑자기. 끝나고 다들 오늘 야외에 오래 있었으니까 따뜻한 음식 드시고 주무세요.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아, 팬분들이. 아, 플라워분들요? 네네. 든든하고 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플로봉이 되게 잘 보이네요.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네요. 그럼 아, 여더닝도 네. 있죠. 더닝! 예. 등장하자마자 응원 소리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요 며칠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이 딱 뭔가 되게 이렇게 공연을 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돌아가실 때 다들 뜨끈한 쌍화탕 오, 좋습니다. 쌍화탕 추천. 또 그 외국에 계신 아티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Do we have international audiences here today? Yeah, we do, yeah. If you go to a convenience store nearby and ask for 쌍화탕, if you drink it, it'll be very good for the tomorrow. You know, you won't catch any cold, so make sure to get one, ok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 저 항상 이렇게 남자 팬을 갖고 싶었거든요. 왜 그래? 터닝 울어요. 좋습니다. 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바로 무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양입니다. 우선 미양님의 무대를 시작하기 앞서 밴드 세팅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된 점 너무 죄송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대 도중에 즐겁게 즐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매력적인 음색과 R&B 멜로디로 사랑을 노래하는 미양의 무대. 몽환적인 분위기로 여운이 남는 무대였는데요. 참 또 미양님이 또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같은 나의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무대로 큰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레팅고라는 곡은 이번 아송페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미발매 곡이라고 해요. 짱이죠? 네. 네, 역시나 베트남 음악계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통해 베트남 팬을 넘어서 전 세계로 팬층이 두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음악과 함께 성장하며 본인만의 독특한 창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보적 음색을 경계한 다이오나라의 무대입니다. Next up is an artist nurtured and inspired by his musical family. With a unique singing style and captivating voice, please welcome Diana Lai. Thank you so much, everyone. 네, 그루브 있는 비트와 트렌드한 음색으로 야?
네. 아,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무대에서 너무 자유롭게 팀원들과 노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절로 흥이 났는데요. 다이오넬라 씨는 SNS를 통해서 김치에 대한 사랑을 밝히면서 한국에 대한 큰 관심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은 맛집 하나 소개해줄까 했는데 네, 많이 한국도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만나볼 아티스트는 SNS 라이브 영상이 바이럴 되면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SNS에서 이 아티스트를 처음 보고 이분 누구시지? 하고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팬분들은 그녀를 보고 파란 나시 언니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네, 청량하고 맑은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싱어송라이터 토미오카 아이 앰블리입니다. Up next is the artist whose live video went viral on social media, catapulting her into the spotlight. She's also famous in Korea, where her fans have affectionately nicknamed her the girl in a blue sleeveless shirt. Welcome to the stage, Tomioka Ai, a singer-songwriter whose refreshing and clear voice truly resonates with us all. Sajin, will take this guy with me. お願いします。写真撮りたいです。한국에서 최근 큰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혹시 일본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유우리를 아시나요? 네, 오늘 무대를 빛내준 토미오카 아이가 바로 제2의 유우리를 찾는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며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네, 어쩐지 매력적 음색과 잔잔한 음악이 만나서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는 J-POP의 정성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열기에 이어서 다음 아티스트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고 특히나 바위계 분들이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어떤 팀이 기다리고 있죠? 네, 다음은 한국 아티스트로는 유일한 밴드 팀인 것 같은데요. 경쾌한 밴드 사운드와 청량하고 발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최애 아이들 QWER입니다. Up next, we have the only Korean band of this festival. Please welcome the beloved favorite children QWER, known for their cheerful sounds and their lively charms.